홍샘월드 클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인생을 즐기는 방법 조은글. 감사하는 법. 태어나줘서 고마워요. 무사히 귀가해줘서 고마워요. 건강하게 자라줘서 고마워요. 당신을 만나고부터 행복은 내 습관이 되어버렸어요. 당신은 바보. 그런 당신을 사랑하는 난 더 바보예요. 이 세상 전부를 준대도 당신과 바꿀 순 없어요. 당신 없는 세상은 상상할 수도 없어요. 난 전생에 착한 일을 많이 했나 봐요. 당신을 만난 거 보면 당신이 내 곁에 있다는 사실 이보다 더 큰 행운은 없어요. 당신은 나의 비타민. 당신을 보고 있으면 힘이 솟아요. 지켜봐주고 참아주고 기다려줘서 고마워요. 내가 세상에 태어나 가장 잘한 일은 당신을 선택한 일. 당신 없이 평생을 사느니 당신과 함께 단 하루를 살겠어요. 난 세상의 최고의 보석 감정사. 당신이라는 보석을 알아봤으니까요. 사랑해요. 그리고 고마워요. 발전하는 법. 매주 매달 목표를 세우자. 여행을 자주 다니자. 다른 분야의 사람들과 정기적으로 대화하자. 신문과 잡지와 친하게 지내자. 의논할 수 있는 상대를 곁에 두자. 돼지 저금통에 하고 싶은 일을 적고 저축하자. 특별 요리에 하나씩 도전해 보자. 어린 사람과 친구가 되자. 단 한 줄이라도 일기를 쓰자.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일을 해보자. 맨 처음 시작할 때 조심을 잊지 말자. TV 보는 시간을 줄이자. 망설이는 일들의 리스트를 작성하고 실천 여부를 결정하자. 즐거워지는 법. 일하는 동안 껄껄껄 웃는다. 재미있게 말한다. 콧노래를 부른다. 즐겁고 열정적으로 일한다. 무언가에 푹 빠져라. 가장 하고 싶은 일을 한다.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한다. 고통스러운 시간의 끝을 상상한다. 매 순간이 단 한 번뿐이라고 생각한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사랑한다. 내가 먼저 큰 소리로 인사한다. 유머스런 사람과 친하게 지낸다. 부정적인 사람은 되도록 멀리한다. 하기 싫은 건 열심히 해서 최대한 빨리 끝내버린다. 다음 부분은 여러분이 직접 마음으로 읽어보는 시간입니다. 자막만 나가고 낭독은 여러분이 직접
지금 보신 내용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벨 설정 부탁드립니다.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림벨 설정은 모두 무료입니다.